자, 여러분들 다 이제 잘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와, 진짜 씨. 아, 나 순간. 이 선수분들도 바쁜데 말이지.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선수분들은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오, 갑자기 오류가 뜨네. 와, 나 방송하다 이러면 어떡하냐?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이온회사 같이 하는 키득신 해설진이 아직 도착을 안 해서 먼저 해설을 해야 될것 같고요. 자, 현재 보이시는 11시 진영, 예, 서킷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 김정우 선수와 변영태 선수 중에 경기고요. 첫 번째 진영이 보이시는 파란색과 저그, 김정우 선수 진영입니다. 그 다음에 7시, 변영태 선수, 버스커 테란, 형태님 진영이죠. 여러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정우 선수. 그다음에 7시 테란 변영태 선수. 지금 네, 이연하는데 살짝 아마 늦을 거예요. 첫 번째 경기는 제가 혼자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오늘 이연 해설이 있는데, 네, 득신님이 지금 살짝 늦는다고 해서 연락이 왔거든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 어서오세요. 자, 매정우, 김정우 선수죠. 저기서 김정우 선수의 이런 경기는 이렇게 옵저브 경기 처음 해보거든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첫 번째 경기 변영태 선수와 김정우 선수의 경기입니다. 자, 원베러. 앞마당을 먹고 있는 김정우 선수고요. 아직 서치는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제 서치가 되겠죠? 변형태 편파 해설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뭐 경기 초반에는 그렇게 이제 해설할 게 없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옆집 뽀드라고요. 그리고 빨무를 전문으로 방송하는 BJ입니다. 장인푸드, 대전의 장인푸드, 그 장인의 떡볶이 사장님께서 어떻게 좋은 인연이 닿아가지고 후원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전프로 경기 분들의 경기를 보고 싶어 하셔서 제가 대회를 꾸려봤고요. 사실은 빨무보다는 시청자분들이 이런 밀림앱에 더 열광을 하셔서 제가 유한으로 대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제가 이런 경기는 거의 옵저밍을 한 경험이 없어서 해설을 섭외를 했고요. 지금 혼자 해설하고 있으니까 많이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런가요? 아마 홍보가 좀잘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선수분들이 방송을 좀 켜서 해주시면은 감사하죠, 저는. 자, 아무래도 저는 이거를 자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빨무 방송을 이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마 또더 홍보가 안 됐을 거예요. 자, 정우님이 또 그래도 되게 흔쾌히 허락도 해주시고 모든 선수가 도와주셔가지고 이런 대회도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프리카 방송 하는 스타 BJ분들 모두 다 응원합니다. 네. 아. 자꾸 나를 이렇게 괴롭히죠?
자, 차분하게 앞마당을 먹고 있는 김정은 선수 이쪽에 언덕 오른쪽에다가 해처리 하나를 더 늘려주면서 레어를 타고 있고요. 자, 보시는 변형태 선수는 더블 바이오닉 이거 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옵저빙 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 따끔한 충고 해주실 거면은 얼마든지 제가 달게 드릴 테니까 충고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당연히 봤죠. 네, 형태님이 제가 이제 16명을 섭외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섭외한 게 형태님이었어요. 형태님이 이런 대회를 많이, 제가 형태님 경기를 많이 못 봐가지고 형태님을 제가 제일 먼저 일단 섭외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도와주셔서 스케줄도 많이 바꿔서 해주시고 항상 약속도 잘 지켜주시고 저는 또 형태님도 응원합니다. 약속을 굉장히 잘 지키세요. 버섯코테랑. 예, 저희가 여는 맛집 리그 우승자입니다. 아, 편파해서 하면 안 되죠. 이 정우님도, 어? 매정우. 그 눈빛 보세요. 웬만한 경기 지는 거를 못 봤어요. 그죠? 요즘 아프리카에서도 굉장히 핫하시죠? 자, 일단은 입구 보이는 쪽에 저글링 배치가 돼 있고요. 자, 이제 사업이 한 중간 정도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공업을 하고 있죠. 자, 선수분을 비하하는 비하 발언은 경고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BJ 까는 건 괜찮지만 선수분들은 비하하지 마시고요. 자, 요쪽에 스리베럭스, 그 다음에 차분하게 팩토리 올려주고요. 스타포트까지 올려주고 있는 변형태 선수. 자, 해설위원은 키득씨님이 오는 대로 같이 이어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뮤탈이 한 8마리 정도가 뭉쳤거든요. 이제 짤짤이 타임인 것 같은데. 자, 김정호 선수는 뮤탈보다는 럴커, 그런 조합으로 더 많이 한다고 저는, 제가 또 나름 공부를 했거든요? 짤짤이, 뮤탈 짤짤이 위주의 그런 경기보다는, 후반전에 가서 다크수험을 많이 사용을 하고, 럴커, 뭐 이런 것들의 경기를 많이 한다고 저는 공부를 했는데, 일단은, 한 10마리 정도의 탈로 이리저리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선수. 자, 이러면서 세 번째 멀티는 거의 완성이 되고 있고요. 저기 먼데다가 멀티를 가져갔습니다. 저그가 그냥 이겨있는 경기인가요? 저도 유한을 거의 옵저빙을 안 해서 게임을 잘 볼 줄은 모르지만은 제가 그때 태균님하고 해설을 한번 하면서 배운 게 있는데 이 저그가 여기 있는 멀티가 까지면은 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쪽에 있는 멀리 있는 멀티 있죠. 삼가스 멀티가 파괴가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자 일단은 1업이 된 마메입니다. 1업이 된 마린 메딕이고요. 자, 여러분들 사운드 좀 어떠신가요? 너무 안 들리시나? 자,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그 끝났나요? 여러분들 왜 자꾸 이렇게 테란이 아, 저그가 끝났다고요? 그런가요? 왜 아직 해보지도 않고 저그가 유리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테란이 유리해 보이는데요.
자, 요쪽에서 아래쪽에서 짤짜리로 탱크를 제거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야! 1회 뒤꿀어주는 모습! 좋습니다! 팔이 피가 많이 깎였어요. 그러면서 중간에서 시간 끌어주고 있는 김정호 선수고요. 야, 변영태 선수 아주 공격적입니다. 자, 그러면서 당연히 멀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시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유마린 뭐 하나요? 자, 요거 알고 있나요? 김정호 선수. 자, 럴커가 이미 언덕에서 두 마리 대기하고 있고요. 소수 저글링이 있지만 배슬도 있고 맘의 병력이 꽤 많거든요. 탱크까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아마 커널로 아마 럴커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력이 여기서 쏟아지겠죠? 자, 요거를 어떻게든 막아내야 되죠, 저그는. 아, 탱크를 좀 천천히 박으면서 진출했으면 좋았는데 약간 무리가 아닐까 싶어요, 변영태 선수. 일단 공업이 됐기 때문에 들이댄 것 같은데 아, 추가 럴커까지 나오면서 막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세 번째 가스 멀티는 무난하게 지키는 모습이고요. 자, 무리데스. 자, 그러면서 와, 김정호 선수 굉장히 꼼꼼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저글링으로 시야를 다 밝혀놨어요. 와, 자, 이러면서 두 번째 러쉬를 가는 모습이고요. 그럼 중간중간 마인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러쉬 가면서 중간중간 마인을 깔아준다는 거는 왜일까요? 아, 저렇게 럴커가 온다는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야, 좋습니다. 럴커와 디파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다크수엄. 자, 다크수엄 아, 럴커.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레딕 걸어줘야겠죠? 그러면서 이쪽 병력들은 이쪽 안마당 쪽에 가 있고요. 아, 벌써 저쪽에도 수엄이 깔려져 있어요. 너 들어오지 마! 이거죠. 어딜 들어와? 자, 럴커가 안마당으로 그냥 자기 집 안방 들어가듯이 그냥 쭉 들어갔어요. 그냥 뭐, 제재도 안 당하고 그냥. 아, 형태 선수, 변형태 선수 지금 급하게 병력을 빼고 있는데 아, 늦었죠. 자, 앞마당 무난하게 털리는 모습이고요. 그래도 또 세 번째 멀티까지 커맨드 센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이, 굉장히 힘드네요, 테란이, 그죠? 굉장히 섭외할 때부터 되게 불안불안해 하시면서도 항상 오케이 해주시는 우리 변형태 선수 응원합니다. 자, 경기력 지리는 김정우 선수의 압박이었고요. 야, 그래도 그 막아냈습니다. 막아냈고요. 자, 네 번째 멀티까지 가주는 모습이고, 이제는 뭐, 뭘 해도 저그가 좋은 상황이고요. 형태님의 말이 기억이 나네요. 이제 조를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형태님 조 좀 바꿔주세요 하니까 형태님이 예, 알겠습니다, 어느 조를 가도 전 힘듭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쿨해요, 진짜 좋아, 변형태 선수. 자, 이쪽으로 또 자, 디파일러와 다수의 럴커 저글링이 달려오고 있죠. 자, 마인을 또 이 상황에서 또 꼼꼼하게 박아주는 모습이고요. 아, 근데 럴커를 죽이지 못했어요. 또 들어오겠죠? 아, 이게 서킷의 맵이 워낙 멀고 넓다 보니까
어디 하나 러쉬로 가면은 뒤치기 오고, 아 뒤치기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빈집이 오고, 또 가려면 너무 멀고. 이 굉장히 장기전인 맵인데, 아 형태님 오늘 고생 많으시네요. 자 결국은 앞마당은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세 번째 멀티도 럴커가 박히면서 아 여기도 내어줄 것 같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이제 저렴한 해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근데 제가 또 며칠 전에, 이런 초고수들의 저그전을 테란 상대하는 걸 봤는데, 저 수험의 활용, 디파일러의 활용을 굉장히 극대화시키시더라고요. 저도 저렇게 해야겠어요. 아, 여기다가 그, 여러분들, 이거 뭐였죠? 갑자기 까먹었네요. 이거 뭐였죠, 여러분? 예, 플레이그까지. 죽기 전에 플레이그까지 뿌립니다. 와, 멋지지 않습니까? 끝까지 쓰겠다, 이거죠. 자, 이러면서 계속, 이제, 폭풍 저그. 이제는 이제 자기가 유리하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요쪽 멀티까지 먹어가면서 이제는 저글링 보내는 모습. 물량으로 그냥 갔다가 공격만 해도 이제는 힘들어 보입니다, 형태님이. 아, 이 다크 수험이 되게 디파일러의 활용. 아, 멋진데요?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아프리카 신개념 해설이라고 보셔도 돼요. 아, 득신이가 아직도 안 왔죠? 아, 첫 번째 경기는 일단은 정우님이 승을 가지고 가셨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두 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우 선수가 승!